가운데라는 뜻일 때는 일성으로 읽는 이 가운데 중자는 사성으로 읽힐 때가 있는데요. 걸렸다, 맞았다, 적중했다 이럴 때는 사성으로 읽습니다. 그냥 단독으로 쭝러 이렇게 쓰이기도 하고 동사 뒤에 쓰여서 결과보호로 쓰이기도 합니다. 수중러 그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말대로 된 거죠. 차이중러 어떻게 추측을 했는데 그게 맞은 겁니다. 나중 던지거나 했는데 딱 맞은 거죠. 칸중 좋게 봤다 라는 뜻입니다. 그 점을 찍었다. 그 점이 내 눈에 걸렸다 라는 뜻이지요. 타동사로 쓸 수도 있습니다. 중도 독에 걸렸다, 중독되다. 중차이 복권에 당첨되다. 중지앙 온갖 당첨되는데 다 쓸 수 있습니다. 중지 계략에 걸려들다. 중춘타오 역시 계략 함정 이런데 걸려들다. 모두 사성으로 쓰는 말들입니다. 방 안에서 딸이 복권 번호를 맞춰보는 중이었는데요. 쫑라 맞았어요. 수어 타 쫑라 제가 당첨됐대요. 꾸이니 쫑 多少 딸내미 얼마짜리에 당첨이 됐는데 쫑아! 저도 쫑 꾸이니 쫑 多少아? 쫑아! 저도 쫑 꾸이니 쫑 多少아? 쫑아! 저도 쫑 闺女，中多少啊？中啊！说的中中。哎，闺女，中多少啊？中啊！说的中中。哎，闺女，中多少啊？中啊！说的中中。哎，闺女，中多少啊？太好了，너무잘됐어요。什么太好了？뭐가잘됐다는거냐？他们中了我的奸计，그들이나의간계에빠졌어요。什么太好了？他们中了我的奸计。太好。什么太好了？他们中了我的奸计。太好。什么太好了？他们中了我的奸计。太好。什么太好了？他们中了我的奸计。太好。什么太好了？他们中了我的奸计。太好。什么太好了？他们中了我的奸计。现场的兄弟们。中午去吃饭，结果食物中毒，全部都进了医院。현장의동지들이점심때밥을먹으러갔는데그결과식중독에걸려서중毒，전부다병원으로들어가버렸어요。现场的兄弟们中午去吃饭，结果食物中毒，全部都进了医院。现场的兄弟们中午去吃饭，结果食物中毒，全部都进了医院。现场的兄弟们中午去吃饭。结果食物中毒，全部都进了医院。现场的兄弟们中午去吃饭，结果食物中毒，全部都进了医院。现场的兄弟们中午去吃饭，结果食物中毒，全部都进了医院。现场的兄弟们中午去吃饭，结果食物中毒，全部都进了医院。没有比买彩票更靠谱的了，投资小，收益大，而且我有预感，肯定能中奖。복권사는것보다더믿을만한것이없어요비교급최상급인거죠복권을사는게제일믿을만하다투자는작고수익은크고게다가분명히당첨될거라는예감도있다没有比买彩票更靠谱的投资小收益大而且我有预感肯定能中奖没有比买彩票更靠谱的投资小收益大而且我有预感肯定能中奖没有比买彩票更靠谱的投资小收益大而且我有预感肯定能中奖没有比买彩票更靠谱的投资小收益大而且我有预感肯定能中奖没有比买彩票更靠谱的投资小收益大而且我有预感肯定能中奖没有比买彩票更靠谱的投资小收益大而且我有预感肯定能中奖我就说他没安好心吧。내가그녀가좋은맘먹지않았다고얘기했었지真让我给说中了。내말이딱맞았다。你猜怎么说한번추측해봐요그녀가뭐라고말했을지他跟我说그녀가말하길姐呀언니
사실 여자들끼리 이런 경우에 뭐 우리는 형님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형님, 你要是能给我200万,我就不让你老公离婚. 당신이 만약에 나한테 200만 원을 준다면 당신 남편으로 하여금 이혼 못하게 하겠습니다. 남편이 외도하는 상대인 여자가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我就不让你老公离婚。我就说他没安好心吧。哎呦，真让我给说中了。你猜怎么说？他跟我说：“姐呀，你要是能给我200万，我就不让你老公离婚。”我就说他没安好心吧。哎呦，真让我给说中了。你猜怎么说？他跟我说：“姐呀，你要是能给我200万，我就不让你老公离婚。”我就说他没安好心吧。哎呦，真让我给说中了。你猜怎么说？他跟我说：“姐呀，你要是能给我200万，我就不让你老公离婚。” 本来以为能从大杂院里面搬出来，这下可好，又中了你的套，我又灰溜溜的杀回来了。大杂院， 여러 세대가 같이 사는 전통 가옥입니다. 그러니까 좀 달동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도 됩니다. 원래는 이 달동네에서 이사를 나갈 수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아파트 얻어서 부모랑 나갔었는데 결혼해서 남편이 돈이 없어서 도로 달동네로 이사를 들어온 상황입니다. 这下 好了. 이번에는 참 잘 됐다가 직역인데 반어문인 거죠. 이번에 이게 뭐냐. 또 너희 함정에 걸려서 휘리우리우다 이렇게 풀 죽어서 샤휘라일러 죽어서 돌아왔다 이지만 잡혀 돌아왔다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내가 또 이렇게 풀 죽어서 달동네로 잡혀 돌아왔다. 本来以为能从大杂院里面搬出来，这下可好，又中了一套。我又灰溜溜杀回来了。本来以为能从大杂院里面搬出来，这下可好，又中了一套。我又灰溜溜杀回来了。本来以为能从大杂院里面搬出来，这下可好，又中了一套。 我又灰溜溜杀回来了。本来以为能从大杂院里面搬出来，这下可好，又中了一套。我又灰溜溜杀回来了。本来以为能从大杂院里面搬出来，这下可好，又中了一套。我又灰溜溜杀回来了。你刚才讲的这个男孩子，我觉得这一点我非常看重，就是他的心胸大度。조금 전에 자네가 얘기한 그 남자, 내 느낌에 이 한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뭐냐면 그의 가슴이 넓고 통이 크고 너그럽다는 거지. 你刚才讲了这个男孩子，我觉得这一点我非常看重，就是他的心胸大度。你刚才讲了这个男孩子，我觉得这一点我非常看重，就是他的心胸大度。你刚才讲了这个男孩子，我觉得这一点我非常看重，就是他的心胸大度。你刚才讲了这个男孩子，我觉得这一点我非常看重，就是他的心胸大度。